와, 벌써 올해 신입생들 입학할 시기인가? 세월 참 빠르네. 야, 진도의 선배님. 선배님, 오늘도 너무 재생뿜이세요. 역시 배우 지망생다우셔. 저 아름답고 신비한 생명체는 야! 선배님, 쟤 아세요? 이번에 저희 과 신입생인데 박삽살이라고 엄청 잘생겼죠? 응, 이름도 귀엽네. 그렇게 난 한눈에 반해버린 청순남과 영원히 쭉 행복할 거라 믿었다. 그런데 현대가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오노? 돼지비다! 당장성 못 나가나? 당신 기억 안 나? 이 집 대출금 전부 내가 갚았어?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손가락질해 반말인데! 야, 박삽살! 내가 너보다 3살 누나다? 생긴 거는 대가도 연상이거든! 그게 뭔 상관인데! 아무튼 썩 나가라! 니랑 내랑 이혼 도장 찍은 게 벌써 10년 남았는데 니랑 내는 이제 남이다! 두 분 제발 진정하세요. 아빠, 김치찌개 끓이고 있었던 거 아니야? 어, 맞다! 내 장식 좀 봐라! 아들, 그 몸으로 학교 가게? 출석일수 간당간당해서요. 고등학교는 졸업해야죠. 외국에서 졸업하면 어때? 네? 이번에 엄마 출국할 때 같이 나가자. 아빠랑 10년 살았으면 됐잖아. 이제 엄마랑도 살아봐야지. 괜함이나 안 된다! 내가 3살 더 귀여운 거 다 자를 위해서다! 그래서 내가 당신이 싫은 거야! 멀쩡한 애를 조폭으로 만들어! 내가 진짜 남사스러워서 이런 말 안 하려 했는데! 양육권 소송까지 가면 누가 이길지는 뻔하지 않겠어? 이 자식들 백두산이를 우습게 보고 대체 내 날 호야봉으로 인정 안 하겠다는 거야! 뻔하지 뭐. 당신이 혼자 이뤄낸 게 아무것도 없잖아. 가진 건 그저 빚일 뿐인. 제가 누구 덕에 지금 목숨줄 붙이고 있는데 감히. 좋아, 내가 성과가 부족하다고 했지? 그렇다면 말이지, 한국에 가서 대전으로 그놈들을 직접 처리하고 오도록 하지. 재벌 2세가 웹툰으로 나왔습니다. 네이버 베스트 도전에서 재벌 2세 혼양툰을 검색해보시고 댓글과 별점 10점 응원 부탁드립니다. 관심 웹툰으로 등록도 해주실 거죠?